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미상정 처리된 것에 대해 교육청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력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교육청이 교원단체와 협의하고 입법 예고 후 시의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전면 유보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활동 현장 의견을 반영치 못한 처사라며 유감의 뜻을 전하며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